그래서 도원이가 13호 하기로 했네요. 13원 1박 2일 가가지고 덜 돼가지고 그랬어. 덜 오케이. 돼가지고 없으면 오케이.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또 했죠? 네, she is she then? Is she then? Is she tall? Is she tall? Is she tall? 뭐라고요? Is she tall? Is she tall? 하면 되겠죠. 오케이. Tall의 뜻은? 키 큰. 무슨 시죠? 뭐, 시에는 이름 시도 있고, 하다 시도 있고, 어떤 시도 있고, 어찌 시도 있고, 이런데요? 이게 뭐죠? 어떤 시죠? 어떤 사람들, 키큰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름을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어떤 시죠? 오케이. 그러면, she is tall. 이건 무슨 뜻이에요? Is she tall 말고 she is tall 무슨 뜻이에요? She is tall. 그녀는 she is tall의 뜻은 그녀는 키 크다라는 뜻이죠.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큽니다. She is tall. She is tall. 너하고 같은 나이 아니야? 응? 둘다 4학년 아니야? She is tall. 키가 크죠. 자, 여기에 is를 왜 썼냐? is를 보고 뭐라 그래? 비동사라고 한다 했죠? 비동사는 is 말고 뭐도 있고, am도 있고, is가 비동사인데, 비동사가 하는 여러 가지 이 중에 한 가지가 뭐를 뭐로 만들어준다? 어떤 시 앞에 쓰면, 비동사 앞에, 아,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어떻다? 그러면 tall의 뜻은 키 큰인데, is tall 하면 키 크다. 그녀가 키가 큽니다. She is tall. 오케이, 내가 필요한 건 그녀가 키 크다야. 그녀는 키 크니야. 묻는 말이지, 묻는 말. 그쵸, 묻는 말 하려니까 she is tall을 어떻게 바꿔주면? 이 is를 앞으로. Is she tall 하면 그녀는 키가 큽니까? 라는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영어의 원칙, 규칙이야. 오케이. Is she tall?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키가 큽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she tall? Is she tall? 오케이, 그랬더니 Yes, she is. 뭐라고요? Yes, she is. 오케이. She is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Yes, she is tall. 그니까 she is tall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키가 크다. 그녀는 키가 크니? 라고 묻는 말은 뭐였어요? 이시 tall 였죠. 이시 tall을 she is tall 하면 묻지 않는 말로 바뀌고 그렇네요. 영어는 순서를 바꾸면 말에 달라지네요. Yes, she is. 계속해서 그녀는 아 그는 어린가요? Is he young? Is he young? 그쵸? young 쓰도록 연습했나요? 여기 있어요, 연필. young 한번 써봅니다. 다행이야. 빨랑빨랑해. 적고 있잖아요. 너 말고, 승빈이. 오케이, 확인해 볼까요? Is he young? 여기 자리에 도움이 맞네요. 하고 있어. 맞았어요? 오, 안 돼.
그럼 young의 뜻은 뭐예요? 어린. 어린. 그렇지. 젊은. 무슨 시죠? 응? 이런 시.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사람들 할 때 젊은 사람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어떤 시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he is young은 무슨 뜻이에요? 그 거기에 있는 도원이 거를 두고 잠깐 빼놓고 he is young은 무슨 뜻이야? He is young. 그는 그는 아주 젊다? 뭐? 영의 뜻이 뭐야? 젊은. 젊은, 어린. 이런 뭐 같은 뜻이고. 그는 어리다, 젊다 이 뜻이고. 네. 뭐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is.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이다. 어떻다? 어리다가 되는 거죠. 뭐 어린, 영만 있으면 어린인데 is 영, 뭐 am 영. are young 하면은 어리다. he니까 he are 아니고 he am 아니고 he is를 쓰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립니다. yes. 그는 어립니다. he is young. he is young. 그는 어립니까?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오케이.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는 어려요. 예. Yeah. 예. Yeah. he is. Yes, he is. He is young. Okay. 그래서 오늘은 오후 했지? 그래서 시간 되면 플래시 카드 오후 복습하세요. Okay. Yes, he is. He's young. Okay. 그래서 he is 뒤에 생략된 말. 네? Yes, he is. He. Yes, he is. He. Yes, he is young. 이 생각됐죠? 오케이, 뭐라고 물었으니까? Is he young? Is he young? 이라고 물었으니까 Yes, he is young. He is young. 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Yes, he is. He's young. 오케이, 그냥 그녀는 통통한가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됐습니까? chubby 한번 써볼까요? 아직은 지우기 없어요. 뭔가 틀린 거 같은데. 오케이. 지우 그냥 그 꽃 새로 밑에다가 새로 쓰면 되지 뭐 지우기까지 해요. 오, 대단한데. Is she chubby? 맞았네. 네. 와우. 잘했네요. CH가 무슨 소리 내죠? CH가 치. 치 소리 내죠. U가 무슨 소리 냈어요? 어. 그렇죠. 이거는 무슨 소리 내요? V. B. V. Chubby. Chubby. 오케이. Chubby의 뜻은? 통통하다. 통통하다예요? 통통한. 통통한이에요? 이런. 통통하다예요? 통통한이에요? 통통한. 그렇죠. 통통하니죠. 통통하다가 아니고. 통통하다면 하다시죠. 근데 통통하니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쓰고 있죠. She is chubby는 무슨 뜻이에요? Chubby? 네. She is chubby는 그녀는 통통하다. 좋죠. 네. 네. 그녀는 통통합니다. Yes. She is chubby. 네, She is chubby. 내가 필요한 건 그녀는 통통하다예요. She 그녀는 is chubby. 그녀는 통통하니에요. 통통한.
집중력이 오래 안 가는구나. Is she chubby? 오케이.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no. 빨랐습니다. No, she isn't. No, she isn't. She is thin. No, she isn't. She's thin. Okay, no, she isn't. 뒤에 생겼던 말 여기서 하면 돼. 어? 어, 거기서 하면 여기서 하고. No, she isn't. Chubby. 앞에서 뭐라고 물었니, 동원아? 집중 좀 하자. Is she chubby? Hey, is she chubby? 라고 물었잖아. 그녀가 뚱뚱합니까? 통통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통통하지 않으니까, No, she isn't chubby. 그 다음에, 어, chubby의 반대말 제가, thin. thin의 뜻이 뭐예요? thin의 뜻이 뭐예요? thin의 뜻이요? 네. thin의 뜻은, 말. 마른, 날씬한, 여인,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러니까 여기 시즌은 뭐에 줄인 말이에요? 시즌은 뭐에 줄인 말이에요? She is.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니까 is thin 하면 마르다 이런 뜻이죠. No, she isn't. She's thin. 오케이, 시험 치고 팬드합니다.